이번 인쇄문화의 꽃 고파나 전 특별전은 고파나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유물을 서울로 이제 민속박물관이 초청하는 전시인데요. 이 전시회는 K뮤지엄 사업의 첫 번째 전시로 열리게 됐습니다. 예, 이번 전시회는 3부로 나눠가지고 전시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지식의 전파로서 유교, 불교, 도교, 그 다음에 소설의 사파라든지 아니면 역사 기록으로서의 그런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사용되는 1부 순서가 있고요. 2부 순서에서는 이제 신앙의 매체로서 판화가 활용됐던 점을 민간신앙, 그 다음에 도교신앙, 그 다음에 불교신앙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3부에서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 판화가 장식의 요소로서 사용되는 그런 꾸밈으로서의 멋을 내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 장식의 공예로서 사용되는 것, 그 다음에 판화가 또 나중에는 감상용으로도 사용되는데 그 감상용으로서의 판화의 역할 이런 것이 조명된 아주 민속학적인 어떤 해석을 통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인쇄문화의 꽃 고파나전 1부가 세상을 밝히다 지식 이런 주제로 소개되고 있는데요. 우선은 지식의 전파가 옛날에는 종교를 통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교, 불교, 도교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또 조선 말에 소개되는 그 기독교,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최고의 우리나라 종교였던 천도교의 서적을 망라해가지고 소개되고 있고요. 네. 이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유교에서 이제 상강행실도, 일윤행실도, 속상강, 동국신속, 오륜행실도까지 수없이 많은 사파, 국민윤리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좋게 사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책을 찍었던 목판이 수천 장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안타깝게도 전시하고 있는 오륜행실도 목판 밖에 없어요. 네 장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저희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전시를 통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 원판이 훼손돼가지고 잘려지고 그러게 해가지고 장식용 일본식 화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화재 순환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과연 문화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. 2부 소망을 담다 염원 이 편은 신앙의 도구로서 판화가 활용됐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도교의 이제 장수 신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판화가 소개되고 있고요. 그래도 또 신앙의 대상이 됐던 가장 우리나라 옛날 신앙의 핵심은 불교니까 불교 판화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는 가장 크면서도 오래된 목판인 아미타 내용도 목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, 중국, 일본을 골고루 비교해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살 판화도 나타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대세지보살 판화가 있는데 그 목판이 있고 이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목판은 상반신밖에 없고 판화는 다리 부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의아해 하시는데 대부분 목판들은 앞뒤로 새겨져 있습니다. 다리 부분이 뒤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찍은 모습을 자세히 보면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 찍은 데가 이어진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. 3부는 멋을 더하다 꾸민 편입니다. 이 편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. 하나는 장식용 공예로서의 판화가 활용된 거고 그 다음에 판화가 감상용으로 활용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뭐 떡살이라든지 이렇게 떡을 먹을 때도 이렇게 아름답게 찍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술을 넣을 때도 숯본에다가
한지를 놓고 이렇게 찍은 인출본을 옷에도 올려놓고 술을 놓고 그 다음에 보자기라든지 장롱의 안에 반자지 같은 것도 아름답게 목판으로 찍어서 아름다움을 표시했습니다. 그래서 그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책 표지를 박아낼 때도 이 목판을 활용해 가지고 문질러거나 배접해 가지고 아름답게 이 엠보싱이 된 요철로 아름다운 문양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유물들이 있습니다. 당나라 때 시를의 내용을 그거를 시간대별로 그림으로 판화로 해가지고 찍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힌 그 당시 선화보 판화가 있는데 중국의 소주의 대형 산수 판화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장식하는 판화입니다. 반은 찍고 반은 색깔을 발랐는데 이 대형 산수 판화는 또 세계적인 우규의 일본 채색 판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래서 그게 또 일본 채색 판화인 우규에는 고흐, 마네, 모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서 나중에 인상파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죠. 그래서 이 짧은 얘기지만 이 속에도 보면은 판화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서양에 갔다가 서양에서 또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또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가 돌고 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선인들, 선조들이 그 지식의 어떤 그 알맹이들을 이 콘텐츠 그림으로 표현했다, 디자인화 해놨다고 하는데 주목한다면은 앞으로 시대에 창의성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곧판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전시회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새로운 제2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중요한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